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3분기 87억 7,100만 달러, 9조 9,300억 원을 기록하며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3분기 실적을 이같이 밝히고 순수 전기차 판매에 힘입어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모델 S, 모델 X가 16,992대, 모델 3와 모델 Y 128,044대로 총 145,036대가 생산되고 이들 중 139,300대가 고객에게 인도됐다. 이들 중 모델 3, 모델 Y에서 124,100대, 모델 S 그리고 모델 X에서 15,200대가 고객에게 인도됐다. 외신들은 테슬라의 이번 3분기 실적은 미국에서 모델 Y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모델 3 생산이 확대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판매 호조에 힘입어 테슬라는 3분기 87억 7,1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앞서 월가의 컨센서스 평균은 82억 8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이 결과 테슬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하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외에도 탄소 무배출 차량에 부여되는 크레딧을 다른 완성차 업체에 팔아 전체 매출의 5%인 3억 9,700만 달러, 4,499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한편 테슬라는 올해 전체 판매 목표를 50만 대로 설정하고 보급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 Y 판매량 확대와 상하이 생산량 증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달 대비 0.17% 상승한 422.64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장거래 이후 발표된 실적 발표 후에는 시간외 거래에서 3.23% 상승한 436.31달러를 기록 중이다.